안녕하세요. 핫짜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만이죠? 하이루! 올만이죠? 대헤헤! 대헤헤! 올만이죠? 올만, 올만! 다들 올만! 2022! 맞아요. 방으로 컴퓨터가 옮겼어요. 컴퓨터를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 머리도 잘랐고요. 새로워진 게 많죠, 뭔가. 일단, 저희 방을 조금 넓혔어요. 뿌큐보이의 자리를 옆으로 밀고 제 공간을 넓혔어요. 그리고 머리도 잘랐고 색깔도 좀 염색을 했어요. 그리고 머릿결도 많이 돌아왔어요. 신기하죠? 이 색깔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빛의 밑에서 보면은 여기가 완전 파란색이거든요? 약간 남색? 애쉬한 남색 색깔이에요. 예.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제 여기 두피는 염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탈색되어 있던 부분만 염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애매한 색깔이 되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새해 인사를 여러분들한테 못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쭈쭈 친구들한테 새해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마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머리 떡진 거 아니고요. 그냥 옆에 조명이 머리를 비추고 있어서 머리가 빛나는 거예요. 저 어제 감았어요. 다들 뭐 해돋이도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 나는 못 봤는데. 나 그래서 오늘 보고 왔다, 막. 저, 호주가 지금 우기? 약간 장마 시즌이에요, 장마 시즌. 장마 시즌이어가지고, 1월 1일 딱 되자마자 해돋이를 사실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봤다. 나는. 구름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하나도 못 봤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깐 일어났는데, 뽀뽀가, 에휴, 밖에 비 온다. 이래서, 아, 뭐야, 대박 짱나. 이러고 다시 잤어요. 다들, 그치. 근데 해돋이를 꼭 볼 필요는 없어, 사실. 근데 나는 사실 해돋이를 이번 연도에는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약간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나봐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업앤다운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어요. 작년이, 2021년이.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 그런,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티를 내지 않지. 왜냐면, 난 쫓으니까. 힘든 거 그냥, 솔직히 따지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나 보다. 내가 별로 티가 안 났던 거 보니까. 센치 앤 해피가 공존했어. 도현님 천방원 고마워요. 땡큐. 달라라 하니님 만원 고마워요. 달라라 하니 땡큐. 해피 뉴이어 사랑하고요. 헤어졌죠 와세요. 예쁜 해츠 보니까 올해도 좋은 일 가득 예감. 좋은 일 가득 가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뭐 멘탈 관리를 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아 멘탈 관리라고 할 게 딱히 없고 그냥 자요. 잠을 엄청 자고 그리고 이제 잠을 숙면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 하프님 이천 감사해요. 혜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고크라치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아 그쵸 보고 싶죠.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혜수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또르르 진짜. 자 잠 많이 자면 미인이라고? 나는 그거는 왠지 믿을 수가 없어. 저 잠 엄청 많거든요. 제가 잠이 얼마나 많으냐면 여러분 잠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 새벽에 한번 청소를 해야 돼서 일어났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청소가 꼭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청소긴 했었어.
근데 내가 그때 잠을 이기지 못하고 못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제 동생들이 청소를 나갔는데 청소를 나가면서 막 언니 진짜 너무 나약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갔어요. 혜수랑 혜인이가. 그래서 아직도 그게 너무 미안해. 아 근데 그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됐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하는 청소는 아니었지만 왠지 그래도 누군가는 나갔어야 했던 청소인데 그래서 제가 언니니까 아 그래도 내가 나가야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언니야를 못 일어나겠어 이래서 혜수랑 혜인이가 나갔던 기억이 어쨌든 예 청소 알바했던 기억이에요. 냥냥님 2초분 감사해요. 고마워. like 잠만보 그치 약간 like 잠만보 같지. 아니 아 방금 아까 어떤 분들이 뭐 물어봐 주셨는데 방금 뭔가 아 깻잎 논쟁? 깻잎 논쟁이 뭐예요 여러분? 난 몰라 깻잎 논쟁 뭐야? 요즘 뭘 안 해가지고 요즘 약간 SNS를 잘 안 하는 건지 깻잎 논쟁 전혀 모르겠네. 뭐지? 아 그건가? 혹시 뭐 내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가 뭐 이성한테 깻잎 이렇게 떼주는 거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오 깻잎을 떼주나 마나 내 친구한테? 글쎄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화가 날까? 일단 그 상황을 겪어보기 전까진 모르겠는데 상상만으로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못 짚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떼줄 수도 있는데 말은 내가 이렇게 쿨하게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다가오면은 이 라인 씨 싫은데 엄청 화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노사연 깻잎 사건이라고요? 뭐예요 그게? 뿌큐보이가 햄튜브 깻잎에 떼주는 거? 아 그거는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뿌큐보이가 햄튜브에 깻잎을 떼준다? 나는 진짜 소원 이뤘다. 둘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진 거라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햄튜브가 약간 뿌큐보이를 되게 견제하고 뿌큐보이도 햄튜브를 어색해요. 그래서 난 행복할 것 같아 그것까지는. 말랑말랑 덩그러미니 이호분 감사해요. 깻잎 장아찌면 안 돼. 쌈 싸먹는 깻잎이어야 된다고? 쌈 싸먹는 깻잎? 왜 깻잎 장아찌랑 쌈 싸먹는 깻잎은 괜찮은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햄튜버가 소스라칠걸요? 맞아. 햄튜버가 진짜 소스라칠거예요. 뽀큐보이가 만약에 깻잎을 이렇게 떼주려고 젓가락 갖다 댄다? 햄튜브 진짜 그 자리를 이거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다고. 아 근데 나랑 안 친한 친구? 그러면 좀 빡칠 것 같긴 하다. 나랑 진짜 친한 친구면은 뭐 내 친구랑 내 배우자랑 친해지는 거니까 난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 윤설민님 2,000원 감사해요. 고마워. 핫쫙! 앱주님이야! 이거 우리 가작 아니야? 우리 가작! 하프님 2,000원 감사해요. 킹모가 소스라칠 듯. 그러니까 킹모 소스라친다. 200%다. 킹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한다. 자 그리고 새해 계획. 방금 뒤에 세사미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세사미 이리 올까나? 이리 올까나 우리 세사미? 이리 올까나? 이리 올까나? 이러면 이제 곧 있으면 올 거예요. 새해 계획? 내가 사실 새해 계획을 완전 짠 건 아닌데 지금 14일 동안 뭐 해야 하는 뭐랄까 14일 챌린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월 1일에 늦잠을 잔 거예요. 내가 새해에는 내가 진짜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다 해야지 됐 막 이랬었는데 근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2일부터 했어요. 뭐냐면 제가 적어뒀거든요. 일주일 챌린지 아니고 2주 챌린지예요. 2주 챌린지. Wait a second. 자, 2주 챌린지 내가 뭐뭐를 해놨냐면 기다려봐. 나 보여줄까? 뭐 일단 새해 모닝 루틴을 짜봤어요.
2주 동안. 근데 사람이 2주 동안 뭔가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 저 MBTI요? 제가 ENFP랑 INFP랑 두 개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INFP 한번 나오고 ENFP 두 번 나왔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해본 게 INFP였기 때문에 제가 MBTI 영상 만들 때 나는 INFP다 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INFP의 특징에서 제가 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ENFP랑 같이 있는 것 같아. 같이 섞인 것 같아 나는. 쭈쭈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뭔지 궁금해요. 이거 스와로스키 아니고 이거 뭐지? 그 티파니 앵코에서 좀 가격대 좀 저렴하고 데일리로 하기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티파니 앵코 들어가 보시면 이거 팝니다. 예. 몰라요, 님. 2500 감사해요. 세삼이 새해 계획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삼이가 새해에는 아마 제 옆에 더 뽀짝 붙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삼이의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집을 좀 청소를 했거든요. 이제 밖에 소파도 치우고 집이 많이 넓어졌어요. 원래는 이번 연도에 초에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이사가 좀 미뤄지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새해인데 좀 집 분위기라도 바꾸자. 집 분위기를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뭔가 New Year, New Me 막 이렇게 이런 느낌 바이브를 얻고 싶어서 집을 좀 바꿨어요. 세삼이가 좀 새로워진 공간에서 새로운 루틴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언니 그 머리 긴 남자 가수분 닮았어요. 많이 들어요. 아주 많이 들어요. 그 완규 오빠 말하는 거죠? 되게 좋아해요, 저. 막 박완규 씨. 엄청 좋아합니다. 언니 MBTI ESFP인가요? ESFP는 아니고 ENFP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세삼이네? 세삼이 뒤에 있는데 한번 데려와 볼까요? 세삼 씨, 일로 와 볼까요? 아우 예뻐요. 아우 좋아요. 네. 세상이 엄청 털쪘죠? 네. 아우 좋아요 세짬이. 좋아요 좋아. 아우 엄청 컸어요. 우리 세상이 살 엄청 쪘어요. 냄새 좋다. 세삼이에게서는 귀엽고 행복한 냄새가 나요. 빈츠리님 5,000원 감사해요. Happy New Year! Thank you. 지금 나가고 싶은가 봐요. 세삼이 나갔어? 자기가 문 열고 나가요, 세삼이. 어쨌든 세삼이 귀엽죠? 제가 봐도 제 고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사실 팔불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 팔불출이 되나 봐. 옛날에는 막 자기 SNS에다가 뭐 맨날 뭐 자기 애기, 고양이 아니면 뭐 여친, 남친 막 이런 거 올리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알 것 같아. 이게 내가 소중한 것이 생겨보니까 너무 귀여워. 이거를 정말 나만 볼 수가 없어. 김갑수님 오천 감사해요. 언니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무튼 내 마음 알겠지? 알지. 보리 누나님 5,900 감사해요. 해쥬 해피 뉴 이어. 올해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보리 누나님. 보리 누나님 올해 아자아자 화이팅아! 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살 많이 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카메라 때문에 막 언니 혹시 살 빠졌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 하다가 다시 업 된 상황입니다. 예. 요요 왔어요. 보라님 25,000원 감사해요. 혜준이 오늘도 뽀뽀해줘요. 제 뽀뽀를 좋아하시다니. 보라님 취향이 굉장하구나. 알았어요. 뽀뽀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다가 뽀뽀를 하는 내 자신을 내가 제3자가 되어서 가끔 바라보면 너무 참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25,000원이나 받았으니까 해드려야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까 보라님 땡큐. 싹바가지님 5,900 감사해요. 언니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마성의 언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쭈친들이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기. 맞아. 나는 사실 너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참 요즘 기분이 이상해요. 응.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해. 근데 제가 옛날에 아이유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유씨가 자기가 너무 업되거나 그러면은 자꾸 자기 스스로 본인을 이렇게 좀 캄다운하게 하려고 한대요. 그냥 자기가 아 아니야 이러지 말자 이러면서 약간 계속 그 행복을 억제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 나랑 그런 어떤 성향이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는 모르겠는데 좀 나도 저 부분을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뭔가 내가 너무 막 막 너무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막 갑자기 막 내가 춤 개 잘 추고 춤 막 배우는데 막 몸이 막 진짜 문어처럼 막 잘 움직이고 막 뭔가 내가 막 잘 돼.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야 고혜수 나한테 했으면 안 돼. 막 머릿속에서 그 왜 헌터헌터의 키라 아세요 혹시? 이거 약간 저 오덕 토크인데 키루아의 형이 이름이에요. 이름이란 형이 있어요. 근데 키루아 머릿속에다가 뭐를 설치해놨단 말이야. 키루아가 막 위험한 상황에 도망치라는 그런 하든 뭐 주문 비슷한 거를 설치를 해놨어. 그래서 키루아가 막 자기가 정말 막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자꾸 도망치는 거야. 아니면은 뭔가 중요한 상황에 도망치게 하는 막 그런 칩을 설치를 했는데 그런 느낌? 뭔가 좋을만 하면은 야 고해도 멈춰. 넌 지금 그렇게 행복할 때가 아니야. 넌 지금 당장 그 마음을 멈춰. 얼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이렇게 돼버려요. 수우지님 12,000원 감사해요. 수우지 완주 감사해요. 나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한 버릇이야. 너무너무. 허허히히님 12,000원 감사해요. 요즘 내 삶의 낙해주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뽀뽀는 건강하세요. 뽀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진짜. 하하히히님 고마워요. 뽀뽀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목 수술하고 나서 진짜 한 14일 동안 진짜 이렇게 살다가 14일 그 마의 14일 구간이 지나자마자 그냥 엄청 좋아졌어요. 망나뇽님 만원 감사해요. 동생이 하루종일 해치님에 따라해요. 소진아 보고 있니? 망나뇽님 땡큐. 아 그래요? 백두산 불막장님 5,000원 감사해요. 백두산 불막장 먹고 싶다. 햇빛 언제나 잘 챙겨보고 있어요. 햇빛쭈 되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땅누님 5,900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갑자기 키라 돼버렸어. 햇쭈 쭈루아.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 보면은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마음속에 왜 요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그럴까? 아 이상해. 너무 이상해. 달려라 하니님 5,000 감사해요. 해주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축복해요. 딸 픽업비라 라방 계속 못 봐요. 오늘 몇 시까지 할 예정인가요? 오 뭔가 딸을 픽업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어른 같은 느낌이 드세요. 하니님 감사해요. 몇 시까지 할 줄은 모르겠고 지금 호주 시간이 8시 55분이니까 아마도 한 9시 55분까지 하지 않을까요? Maybe?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8시 55분 Probably. I'm not sure. 생갈치 1호의 행방 불명님 5,900 감사해요. 뭐가 생기죠? 내 살 한번 보여드려? 괜찮아요. 세트남이 뭐 하나요? 셀리킴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아는 셀리 같나요? 아 셀리씨 맞나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지금 세트남이는 해주가 라이브를 시작하면은 그 약간 항마력이 떨어지는지 떠나더라고요. 어디론가로. 예, 그리고 라이브 끝나면 다시 저한테 와서 애교 부립니다. 진짜 어이없어요. 그쵸? 5,900 감사해요. 언니 저 남친이랑 제주도 가서 기영이 따라하는 언니 계속 따라했어요. 사랑해요. 땡키. 아 제주도 진짜 가고 싶다. 미쳤다. 힘 갖고 막님
해쭈님 2,500원 감사해요. 뜬금없지만 예전에 해쭈가 말한 총알을 피해서 뇌를 움직이는 만화 뭐였죠? 그거 바퀴. 어. 격투왕 바퀴예요. 힘과 꾸망님. 우니님 5,900원 감사해요. 쭈하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싱숭생숭한 마음에 언니 연말 브이로그 보다가 행복해하며 잠들었어요. 저는 저번 연말이 너무 불행했었는데 언니는 행복해서 다행이에요. 저도 이번 연말에는 행복하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슬픔 너무 슬프잖아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막 바피 예 연말 크리스마스 이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막 나 진짜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어도 좋고 나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해. 알겠어? 저 사실 연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연말이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티가 안 났지만. 보라님 65,000 감사해요. 와우 해초님 그럼 저를 행복하게 하는 주문도 걸어주세요. 하트 하트. 어떻게 해야 되지? 보라님을 위한 춤을 제가 쳐드릴게요. 제가 요즘 춤을 배우고 있거든요. 물론 광고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약간 뭐 뭐시기냐 온라인 그 레슨 플랫폼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곳에서 춤을 배우고 있어요. 무려 원밀리언한테. 예, 원밀리언. 우리 그 원밀리언 선생님한테 춤 배우고 있다고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춤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보라님 지금 65,000원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자본주의가 나은, 자본주의 세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92년생! 오케이? 자, 내가 한번 춤 춰줄게. 알았지? 그러면은 리듬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다려봐요. 땀. 진짜 진지하게, 진지 빨고 한번 쳐볼게요. 힙합, 아니다. 댄스, copyright free music. copyright free music. 왜냐면은, 블랙맘바 2? 그거 모르겠다. 자. 이건가? 아니야, 이거는 리듬이 땀, 땀,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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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리듬이 한 이 정도가 돼야지 내가 춤을 출 수가 있다고. 자, 한번 봅시다. 오! 야스! 이거다! 자, 렛츠 기릿!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는 혜인이가 가르쳐준 댄스 무브. 아니야, 진짜 배웠어요. 장난 아니고. 뭐였지?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리듬 큐. 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알았어 시작해볼게요.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봐. 1, 2, 1, 2. 아 잠깐만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분명히 어제 했을 때는 엄청 잘 됐거든요. 잠깐 멈춰봐. 아 스탑. 스탑. 에어로빅 아니고요. 아니 그게 이게 이 박자가 아니야. 이 박자가 아니야. 언니 나를 핑계로 그냥 즐기셨어. 보라님 119,000원. 와우. 아니야 즐긴 거 아니야. 보라님 나 즐긴 거 아니에요. 보라님을 핑계로 즐긴 거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아 이거 내가 어제 진짜 내가 배웠었는데. 아니면은 박자 탓을 오지게 하고 있죠. 그쵸? 내가 그러면은 무 박자로 한번 쳐볼게. 아 일단
무엇을 배웠냐면은 제가 아이솔레이션 보라님을 위한 다시 미친 춤사위 한번 우리 쭈치님과 보라님을 위한 미친 춤사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거 배웠는데 이제 춤 춰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율이 왜 이렇게 나오지? 지금 화면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찍어 내려서 제가 지금 약간 뭐랄까 한 5등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쵸? 아, 비율 왜 이러지? 어쨌든 자, 그거 무시하고 자, 제가 큰 거 오는 거 아니야.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고개를 목만 움직이는 건데 그게 약간 이거예요. 이것만 일주일을 했습니다. 1 2 3 4 1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를 배웠는데 웨이브를 할 때 제가 제대로 배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먼저 고개를 앞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거북목 이렇게 거북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닌가? 너무 잘 아니고요. 너무 잘 아니고요. 아, 나 진짜 이거 잘했는데? 안 좋은 예시. 네. 자세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넣어주세요. 어쨌든, 그리고 그 춤은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점프, 아닌데? 점프 원 점프 원 점프 원프 점프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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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안 돼. 어쨌든 보라님 그렇게 엄청난 엄청난 후원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사실.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조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해쭈 겨드랑이 사랑하는 모임님 이초면 감사해요. 아, thank you! 미미님 어쩌면 감사합니다. 그냥 신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걸로도 또 이제 한 3주 동안 연습을 했어요. 진짜 연습하는 동안에 잘 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쉬었어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진짜 잘 춥니다. 제가 봤을 때. 아, 뒤에 옷이 나오네. 옷을 좀 이렇게 가려드릴게요. 짠. 됐어. 3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 진짜 열심히 쳤어요. 영상을 확인하시라고. 영상으로. 왜냐면 내가 나 진짜 열심히 쳤는데. 응? 우리 쪼인이 나 인정해줬다고요. 아멘다 황님 해주 내 슈퍼챗 읽어줘요. 너무 위로 올라가서 제가 못 찾을 것 같아요. 아멘다 황님. 하지만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오마이갓님 7770원 감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완전 럭키다. 럭키다. 돈 주고 배운 거냐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여러분 배우는 사람한테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그럼 배우는 의지가 없어진다고. 지금 근데 호주 되게 더워요. 아, 너무 덥다. 나 방에서 갑자기 혼자서 너무 신나가지고 좀 더워졌네요. 네. 인테리어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뒤에 이렇게 사진도 있고. 저 이번에 조금, 그 연말에 소비를 좀 했어요. 돈을 조금 썼어요. 조금. 아, 선풍기 소리. 예. 지금
선풍기 소리예요 저거. 웅한 소리가 선풍기 소리예요.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갑자기 기침 나온다. 아 진짜 대박. 먹다가 냥냥님 25분 감사해요. 해주 진짜 뭘 해도 귀여워. 가만. 해주님 프리스타일 댄스 너무 궁금해요. 저는 프리스타일 댄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프리스타일 댄스를 많이 쳐놓은 게 있으니까 그 제가 프리스타일 댄스를 혼신을 다해서 쳐놓은 거는 일단 그거 그 뭐냐 에스파 거 넥스트 레벨 쳐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아 혜주가 확실히 혜주는 정통파보단 프리스타일파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하이엔님 2000원 감사해요. 언니 집 월세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인 건 아닌가? 어쨌든 예 월세입니다. 월세예요.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고 그냥 제가 집주인한테 돈 내고 사는 그런 집입니다. 네 저도 제 집이 갖고 싶습니다. 아,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슬프게 내 주변에 집 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갑자기. 어쨌든 혜주님 넥스트 레벨 제법이던데? 맞아요 넥스트 레벨 내가 봐도 좀 잘 춘 것 같아. 넥스트 레벨. 아유 여러분 근데 무례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왜 무례한 질문. 난 무례한 질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 또 막 아 왜 이렇게 무례해요 이러면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례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어? 에? 화내지 마세요. 스탑 저스트 여기서 딱 스탑. 오케이? Okay? We're cool. We're cool. Got it. Guys! We're cool. Okay? I'm cool with that. Calm down. Calm down. 아, 쇼미 지원한 민식씨 영상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맞아. 나 그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민식씨 영상. 진짜로 완전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는 진짜 제가 만들고 한 내가 한 1000번 본 것 같아. 너무 좋아서. 햇지 겨드랑이를 사랑하는 모임님 5,900 감사해요. 언니 저 새로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들어가다 언니 처음 팬미팅 때 현수막 걸었던 그 코스튬 사진 프사한 채로 아멘 채팅 쳐버렸다가 핵인싸 됐어. 이 자리를 빌어 언니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햇주 쭈친 쭈친임을 드러내버리고 말았네요. 자 언니 티셔츠 공구해주세요. 티셔츠 이미 다 팔았어요. 이미 끝났어. I'm sorry.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굿즈를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내가 굿즈 만들면서 조금 뭐 힘든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만족을 줘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정말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스트레스의 레벨이 남들보다 높은 것 같아. 뭔가 같은 태스크를 해도 남들은 그냥 하는 일이 나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하더라고. 뭐든 간에. 그래서 아마 글쎄요. 만약에 이제 막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나오다 보면은 그러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미님 5,000원 감사해요. 영어 쓰는 해주 멋있대. 쿨. 뭐가 멋있어? 나 요즘 영어 엄청 못해졌잖아. 진짜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예 내가 여기가 지금 집에 맨날 있으면서 영어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막 진짜 막 버벅대요 요즘은. 바보도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가끔. 카터리나님 5,900 감사해요. 혜준이 얼마 전에 쭈친된 귀여운 베이비 쭈친이에요. 쭈친 이 정도 귀여워야 되는 거 맞죠? 푸헤헤헤 죄송. 암튼 오랜 입장 부정기를 거치고 이렇게 내 넘날이 좋아. 아, 쭈친들은 약간 말투가 다 비슷해요. 건강하고 행복해라. 물결 필수. 자 아주아주아님 2,900 감사합니다. 햇주 여보 새해 복 햇주 50주 49 나머지 사람들 1 이렇게 받아요. 사랑해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살짝 이해하는데 조금 걸렸어요. 감사해요. 쭈쭈 고메오리 언제 나와요? 내일이요. 내일 고메오리 영상 올라갑니다.
내일 고메 요리는 그 뭐냐 그거 그 내가 아빠한테 해줬던 거 뭐였지? 아빠한테 해줬던 거 아, 그 바나나 푸딩 바나나 푸딩을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한 꽤 많이 해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 있습니다. 근데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키아라 케이니 이천 감사해요. 언니 영상 보면서 골코의 꿈을 키웠는데 학교 때문에 브리즈번으로 가요. 차 없어도 골코 갈만하죠. 기대돼요. 어? 그럼요. 골드코스트는 기차 타고 오시기 아주 편합니다. 기차 차 없이 돌아다니기 좋은 곳이 내가 보기엔 골코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트램이 잘 됐거든요. 트램. 불멸의 장미님 1100원 감사해요. 어찌됐건 네. 그렇게 요즘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년에 그 연말 때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막 일이 맨날 겹쳐요. 왜 제가 뭐 1년 내내 조금 괜찮다가 연말에 진짜 미친듯이 바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 좀 크리스천들이면은 조금 공감이 갈 거야. 연말에 모든 게 다 모여있어. 게다가 막 뭐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찬양팀 한다 아니면은 뭔가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러면 진짜 더 바빠. 근데 이 바쁜 게 되게 즐거우면서도 엄청 금방 지나가요. 하여튼 그래서 연말에 영상을 사실 많이 못 올렸어요. 제가 원래 주에 거의 한 두 번씩 올렸잖아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게 두 번 주 2회 업로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긴 거 오히려 그냥 길게 영상을 뽑아내서 한 번 올리고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은 긴 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했을 텐데 그래서 예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연초 너무너무 평화로운 연초입니다. 자 김수정님 5천 감사해요. 언니 늦게 알아서 팬미팅 같은 거 참여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언니 알고 나서 힘든 일을 우울증 이겨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해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생 행복해. 우리 수정님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수정님 잘 이겨내시기를 해주가 기도할게요. 화이팅! 자 탁구찬님 5,900원 감사해요. 아 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영화 한 편 제대로 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안 봤더라고. 제가 원래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작년에 안 본 거야. 이게 말이 돼? 진짜 남들 다 봤다는 어벤져스 안 봤고 닥터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 일단 많이 못 봤고 마블 시리즈도 못 봤고 그냥 막 그냥 왜 막 한참 뭐 2021년에 유행했던 영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도 거의 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 연도는 조금 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왜냐면 2022년에 그 재밌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 아바타2도 나오고 재밌겠죠. 그리고 마블 영화도 막 이것저것 나오고 저 게다가 스파이더맨 홈커밍? 커밍 홈? 컴백홈? 하여튼 그것도 못 봤어요. 그게 진짜 재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The Best 시리즈라고 막 진짜로. 근데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보고 나 그래서 영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뭔가 이번 연도는 조금 내가 작년에 못했던 걸 좀 캐치업 해야겠다. 캐치업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No Way Home, Homecoming 뭐야? Homecoming 누구야? No Way Home. 그래. 그렇구나. 다 틀렸네. 다 틀렸어. Homecoming 뭐 Coming Home. 컴백홈 다 틀렸어. 예, 노웨이 홈이죠. 김갑수님 3천 감사해요. 혜진이 코로나 빡큐 끝나면 한국 오실 거죠? 한국 브이로그 또 보고 싶단 말이야? 너무 가고 싶지 나도. 나 한국 가면 이번에 제주도 오래 있고 싶어. 나는 제주도를 여름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제주도가 난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갈 때마다 행복하더라고. 내가 고시라서 그런가? 제주 고시잖아요. 또 이게 높을 고이자 제주고. 그래서 저희 그 조상님들이 제주도에서 다들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내 안에 제주의 피가 흐르는 건지 이상하죠? 아 홈커밍, far from home, 그 다음에 no way home. 아 이렇게 세 가지구나. 그렇구나. 한번 이제 홈커밍 시리즈부터 한번 살짝 봐야겠다. 제가 그 톰 홀랜드가 나온 거부터 제가 못 봤어요. 예, 제가 본 거는 앤드류 가필드까지. 앤드류 가필드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까지 봤지 아마 그 이후에 못 봤단 말이야. 사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스파이더맨 하면 토비 맥과이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이런 말 하면 논란되나? 스파이더 토비 톰 홀랜드부터 마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이러는 분들 없겠죠? 예. 매출리알리 5,900 감사해요. 새해 첫 라이브 시청했지라니 너무 행복해 봐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잘 부탁해요. 됐. 제가 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액주가 잘 부탁해요. 여러분. 액주를 잘 부탁드려요. 진짜로. 아, 오디오님 안녕하세요. 자, 에프파이님 2,500 감사합니다. 하츠님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 결과 곧 나오는데 너무 걱정돼.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해주세요. 우리 애플파이님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없어. 어차피 결과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미스틱77님 5천 감사해요. 하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 싶은 일 다 이뤄내시기 저도 올해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 힘낼게요. 아자아자 화이팅이다. 그리고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미스틱77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진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랜절! 그랜절 어떻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점프하면서 올리는 게 그랜절인가? 어쨌든 네. 햇주 겨드랑이 사랑하는 모임님 2,500원 감사합니다. 쭈치는 햇주와 올해 더 끈끈해진다. 말 안 하면 오답이 돼? 아! 아 간지러! 이거 뭐라고 했지? 안 고르면 오답이다 이거였나? 못 고르면 오답이다? 아 진짜 진짜 여러분 포켓보이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언제는 약간 포켓보이가 저랑 있을 때 저랑 같이 있을 때 유난히 약간 좀 주접이 느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그 포켓보이가 ISTJ인가 그래요. ISTJ ETJ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그냥 바른 인간. 그리고 좀 딱딱할 정도로 바른 인간. 뭔지 아세요? 그냥 나는 주어진 일을 할 뿐이다. 삐빅삐빅삐빅삐빅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대답하고 스몰 토크 따위는 차단한다. 이런 스타일이 푸키보이인데요. 근데 푸키보이가 약간 저랑 있을 때는 세상 진짜 막 짜증날 정도로 아 진짜 그만하라고 지질라 이러면서 제가 막 진짜 그렇게 화낼 정도로 해주가 그 정도로 화낼 정도로 그 정도로 주접이 오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푸키보이 누나랑 요즘에 밥을 자주 먹어요. 언니가 지금 출산 휴가를 받으셔가지고 언니도 지금 호주에 계시거든요. 언니가 원래 푸키보이를 어떻게 보면 호주로 데려오게 되신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그 가족의 일이니까 Anyway 갑자기 또 깊은 곳으로 갈 뻔했어. Anyway 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진짜 얘랑 어떻게 살아 이 새끼 또라이야 말했어. 언니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맞아요 오늘 진짜 이상해 포키보이 포키보이 옆에서 막 이러고 컵하고 있고. 자 더지연123님 5,900 감사해요. 언니 곰돌이 옷 깔별로 샀었는데 동생놈이 남친이랑 논다고 옷 호텔에 갖고 갔다가 하얀색 잃어버렸어요. 나 진짜 지대 짱나. 혹시 다시 팔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어떡해. 하얀색 진짜 이쁜데. 어떡해. 말을 잊지 못하는. 아, 다시 팔 계획은 아마 없습니다. 네. 푸키보이 인프피 아니에요. 전혀. 완전 이티제. 그러니까 이티제의 왜 특징이 있잖아요. ISTJ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 왜 사람이 물론 MBTI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정말 20가지 넘나요? 그 유형이? 하여튼 그걸로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딱딱딱 쟤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보면서 신빙성을 느꼈던 때가 푸큐보이의 이티제를 보고 나서 신빙성을 느꼈어요. 16가지예요? 20가지 아니구나. 16가지구나. 어쨌든 미안해요. Sorry. 어쨌든 근데 16가지 그 중에 이티제의 뭐 특징이
뭐 시간 엄수, 시간 엄수, 계획충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느드드드 뭐 안아, 뭐 로봇 같고 시간 엄수하고 계획충이고 주어진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은 막 발표 같은 거 너무 싫고 주목받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차라리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 무조건 혼자 있는 게 낫고 쓸데없는 친구 많은 것보다 차라리 왕따가 낫고 하여튼 막 그런 성격이 이티제야. 저랑 completely opposite. 진짜로 완전 그냥 99% 다른 사람이 이티제더라고요. 저랑. 근데 또 잘 맞아요. 엄청 잘 맞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뭐 뽀뽀는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김개미님 정말 감사해요. 하주님 늘 행복하시기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주 보고 싶기도 해요. 탯! 맞아, 내가 열심히 영상 자주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질릴 만큼 한번 올려볼게요. 네. 맞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연애 초반에는 뿌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러지? 왜 여기서 반응이 이러지? 잠깐만, 여기서는 왜 저러지?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연애 초반에. 그래서, 뭔가 내가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를 맞춰가긴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었어. 야옹님 5,900 감사해요. 수능 끝나고부터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의 일부를 해츠에게 퇴근길 1시간 동안 해츠만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줘잉. 사랑해. 야옹님 야옹님 고마워. 고마워요. 갑순이 2,500 감사해요. 뽀뽀님 하면 이 임티 아니냐며 막 이래. 맞아, 진짜 나 이제 이것만 보면 뽀뽀밖에 생각 안 나. 제발 다 한 번이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어쨌든 연애 초반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러다가 MBTI를 서로 검사를 하게 됐고 뽀뽀의 이티제 성향을 쭈르르르르륵 읽어보니까 아 세상에 이 사람은 그냥 이티제를 뿌큐보이를 그냥 보고 이티제를 논문으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퍼펙트하게 진짜 다 맞아요. 난 그 너무 신기했어. 뭐야, 이게 이렇게 맞다고? 에? 진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MBTI에 대한 신빙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나랑 상극인 사람들인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ENFP랑 상극이, 뭐, 어쨌든, E든 I든 간에 N, F, P랑 상극이, 뭐가 있지? 상극이 뭐죠? 잠깐만, ENFP의 상극 검색해보자. ENFP 상극. 상극 M. 그건 무엇이 있을까? 최악의 궁합. 근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 최악의 궁합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 NTJ. 모르겠네. 잘 안 나오네. Anyway. 그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말이 상극이지, 솔직히 말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적당히 다 맞춰가지 않을까? 나는 잘 안 맞는 거는 조금. 상대가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 안 하고 약간 가르치려고 하는 거를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니까, 막 내가 너 잘 알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뭐지? 모르겠어. 이건 나랑 상극인 거나 하여튼 나는 그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 왜지? 내가 장녀라서 그런가? 내가 가르쳐야 해서 그런가? 내가 가르쳐야 돼. 아니 넌 틀렸어 이러면서. 아 훈수충 그런가 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막 너무 막 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막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약간 어떤 이거 모르겠다. 어려운 말이야 너무. Anyway, 내가 K장녀라서 그런가 봐. 해주 가족은 MBTI 뭐예요? 잘 몰라요. 하여튼 디자이너리는 ENFP예요. 디자이너리는 ENFP예요. 디자이너리는 예스. 그래서 우리 엄마는 ENFP 특징을 딱 보면은 그냥 엄마다.
우리 엄마다. 어, 저거 정말 빼박 엄마다. 왕귀여운 해지빈님 5,900원 감사해요. 인간 MFP 해지. 감사합니다. 어. 나랑 엄마랑 사실은 저는 옛날에 엄마를 너무 답답해 했었어요. 아, 엄마 왜 저래? 아, 엄마 이상해! 이러면서. 원래 그거 알아요? 장녀들이 엄마랑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장녀들이 엄마랑 제일 많이 싸워요. 근데 제일 친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창 과도기 때 막 엄마랑 엄청 싸우고 진짜 엄마 진짜 이러는 거 이해 안 돼! 이러면서 막 엄청 싸우는데 커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행동들이나 저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너무 엄마랑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막 웃어요. 혜주 역시 장모님 딸이다. 어, 혜주도 장모님 딸이다. 이래서 맞아. 맞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 딸인가 봐. 대헷! 이러고 어, 넘기지. 디자이너 리는 독보적인 캐릭터야. 우리 엄마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보면은 너무 귀여워. 우리 오빠도 엄마를 진짜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애들이 엄마를 너무 무시했어. 우리 애기 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엄마가 약간 사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엄마든 아빠든 간에. 뭐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약간 애들을 그래도 막 애들을 막 때려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애들을 확실하게 딱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너무 권위적인 건 당연히 문제지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게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막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 잘 잔다. 어쨌든. 어. 그러니까 오히려 아빠가 어? 아빠가 딱 기강을 잡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애들이 엄마를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 맨날 엄마 놀리고 엄마가 진짜 막 화나가지고 너네 다 일로 와! 이러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청소기로 엄마가 우리 머리를 막 이렇게 때렸었단 말이야. 하나도 맞으면서도 막 아! 웃었어. 안 아픈데? 진짜 엄마는 막 혼자서 막 더 막 화나시고. 우리 엄마 보면은 엄마 같은 캐릭터가 아이돌 중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였지? 누구였지? 약간 효정 씨에서 조금 더 웃긴 스타일? 그 오마이걸의 효정 씨 맞죠? 리더분이신가? 하여튼 그분에서 조금 더 푼수 같은 느낌. 좀 더 웃기고 약간 그분도 되게 항상 스마일리 하잖아요, 되게. 근데 웃겨요. 승희 씨인가? 효정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승희? 효정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왜 다들 미주? 광희? 승희? 내가 효정이라고 말 안 했나? 그리고 약간 그 술꾼 도시 처녀들인가? 그 술꾼 도시 여자들. 거기서 그 한선아 씨 역할이랑도 조금 비슷해요. 거기서 술을 좀 안 마시고 거기서 약간 덜 똘끼가 살짝 빠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내가 효정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유재석? 광희? 말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님 2,000원 감사해요. 해주지만의 하숙범이 되고 싶다. 나 그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이제 내가 가족 브이로그 올리면은 야, 전국에 김범들 다 모여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겨. 언니 채팅이 너무 느려요. 아, 그래요? 채팅이 느려요? 무슨 말이죠? 느리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빠른 것 같은데, 뭔가 느리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I'm sorry. sorry. 김갑수님 5,000 감사해요. 그럼 MFP 해주님은 멍 때릴 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극강 S라 멍 때릴 때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쇼. 저요? 멍 때릴 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컨디션이 좋으면은 엄청 좋은 생각 있죠. 막 그때 제주도 갔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잠깐만 그때 먹었던 그거 이름 뭐였더라? 아, 거기 이름 어디지? 아, 찾아봐야겠다. 약간 요런 생각을 하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아니면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막 사람들 겁나 웃기는 상상. 멍 때리면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웃겠지? 아, 재밌겠다. 막 혼자서 막 웃어. 근데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정한 어떤 것이 막 나를 막 끌고 와서 막 걱정으로 막 휩싸여. 막 갑자기 내가 그 새끼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개치면 어떡하지? 아, 그 새끼 진짜 어떻게 해버리지? 말 그런 분노라고 막 이상해요. 정재현 처돌이님 5천 감사해요. 저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일을 성공하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조언 같은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올해는 꼭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혜진님 대! 정재현 처돌이님 아자아자 성공해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걸리든 간에. 저는 망상 아니고 약간 공상? 그 중고등학교 때 정말 그냥 데이드리밍이라고 하죠. 영어로. 망상의이라고 하나, 망상이 영어로 데이드림인가? 어쨌든 그거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 왜 창문 밖에 보면서 딴 생각하고 와, 막 저 새는 좋겠다. 날아다닐 수 있어서 좋겠다. 나도 날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맨날 만화 그렸어. 그냥 그저.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그 시간이 아까워. 아, 나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나. 나는 왜 그따구로 살았지? 그때 좀 공부할걸. 좀 보면 후회하는 게 있어요. 예. 지지님 2000 감사해. 혜진이 운동화 어떤 거 신으세요? 일주일 동안 운동화만 고르고 있어. 저 그냥 사실 운동화에 대한 딱히 어떤 취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어쨌든 그냥 뭐 뉴발란스든 그냥 그 매장 들어가서 세일하는 것 중에 내 발에 맞고 너무 튀지 않는 거 그런 거를 그냥 삽니다. 네. 언니 슈퍼볼 무대 보면서 비욘세인 척 슈퍼스타인 척 하는 상상해요? 비욘세인 척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얼마 전에 그 더 위켄드인 상상은 해봤어. 그 블라인딩 라이트 부른 더 위켄드 있잖아요. 딴 딴 따다단 딴딴딴딴 따다단 딴딴. 거기서 이제 위켄드 본인이 되는 것보다 그 옆에서 막 춤추는 사람도 있잖아. 딴딴딴딴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한 적은 있어. 백숙 먹자고 했잖아 언님. 2,000원 2,500원 감사해요. 오늘 정시 접수 끝나서 호다다 떨고 있었는데 쭈쭈 언니 보니까 걱정이 없어지네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와, 정시 진짜 그거 접수하고 오면은 마음이 좀 후달달 하긴 하겠다. 괜찮아. 괜찮아. 달달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컴퓨터를 렉이 안 걸려요? 아, 그래? 이게 느린가? 이거 느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해!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사실 안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 잘못 아니라서 안 미안해! 자, 아이돌인 상상? 전혀 안 합니다. 아이돌 상상은 안 하고 상상을 한다면은 뭔가... 요즘은 상상을 안 해, 사실. 별로 안 해. 언니 혹시 가출을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가출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거의 승현이 집에서 많이 자고 놀고 먹고 잤어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외박을 해도 승현이 집에서 잤겠거니 해서 전혀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냐 엄마가 보기에 쟤는 남친이 없고 전혀 걱정 약간 엄마 걱정 안 했어요. 내가 맨날 붙어다니는 애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박수진님 5,000원 감사해요. 해줄 라이브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탭. 내가 사랑스럽다고? 사람들이 왜 나보고 사랑스럽다고 하지? 진짜 모르겠다. 솔로지옥 보냐고요? 완전 버즈인, 완전 짠해진. 여러분 솔로지옥 혹시 안 보시는 분들 있나요 여기? 많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뭐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쩌려고. Anyway, 솔로지옥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뽀뽀랑 같이 보면서 막 와 어떡해는 막 소리 질렀는데 막 그 누구지? 뽀뽀가 나보고 해주.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보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자기 깜짝 놀래서 안 된대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솔로지옥 과몰입? 아, 그게 뭐냐면요. 그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솔로지옥이. 그
그 한국에 전국에 있는 진짜 날고 긴다는 잘난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막 진짜 톨 앤 핸섬 그리고 스키니 앤 like beautiful 핸 그런 약간 피플들이 막 진짜 떼거지로 나와서 떼거지는 아니야 한 6대 6? 5대 5? 뭐 이 정도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제 서로 막 재고 따지고 막 첫인상 투표하고 난 제가 마음에 들고 네가 마음에 들고 이러면서 막 여우짓을 겁나 해 서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한지성 뭐하냐님 삼촌 감사해요. 해쪼 언니 저 오늘 쌍수하고 와서 얼음 찜질하면서 듣고 있어. 아팠는데 다 치유다 했어요. 쌍수 되게 아프다는데 괜찮아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 근데 봐봐 거기 보면은 진짜 패널들이, 아, 패널이 아니라, 그, 출연자들이 능력이 너무 좋아. 심지어 나랑 동갑대야. 동갑대랑, 나보다 어리거나. 근데 무슨, 막 다, 무슨, 요식업 사장. 아니면은, 뭐, 양복집 사장. 아니면은, 무슨, 브랜드 대표.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어딨지? 잠깐만요. 예, 어쨌든 그들이 사는 세상이죠, 진짜로. 보면서 약간 좀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느껴지기는 해. 너무 잘났거든. 와, 아니, 잠깐만. 저 나이인데 저렇다고? 아, 잠깐만. 저게 나랑 동갑이라고? 이러면서 조금 박탈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해. 근데 이제 나는 거기서 그걸 또 보면서도 엄청 웃겼던 게 엄마도 솔로지우고 재밌게 보고 있나 봐요, 우리 엄마도. 그래서, 야, 너 솔로지우 봤냐?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구주이 당연히 진짜 재밌어. 이렇게. 야, 그 프리지안가? 엄마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엄마 프리지아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 야 걔 완전 너무 이쁘더라 하면서 엄마 이쁘대 막 이쁘고 너무 능력 있고 진짜 이러면서 막 근데 야 근데 엄마 우리 엄마 진짜 고슴도치야 야 니가 더 예뻐 야 니가 더 예뻐 엄마 진짜 난 그럼 엄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 제발 엄마 우리 엄마 진짜 웃겨 그러면서 나한테 야 프리지아 프리지아는 구독자가 50만이래 그때 이제 초반이었어 50만이래 야 혜지야 너도 48만이잖아 그래서 너도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길 어떻게 나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엄마 나 거기 나가면 사람들 돌 던져 원주민인 줄 알고 나한테 돌 던진다고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말하니까 엄마 엄청 웃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네가 너도 누가 너가 원주민이야 그래서 막 나한테 내 자존감 지킴이가 우리 엄마였다. 네가 더 이뻐. 아니 근데 그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엄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나는 결혼했잖아 엄마 그리고 나는 일단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일단 나는 거기 가면 압살당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엄마 쭈슴도치야. 찹쌀님 이초변 감사해요. 쭈슴도치 디자이너리 아 우리 엄마 너무 웃겨 진짜 그리고 엄마가 또 그 프리지아가 유튜버다 보니까 자꾸 견제를 하나봐요 혼자 되게 견제하셔 어머 야 프리지아 엄마 그 처음에 1화 볼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근데 1화 볼 때까지만 해도 유튜브 구독자가 50만대였는데 엄마가 이제 한 6화인가 5화까지 보셨나봐 야 요즘에 갑자기 90만 됐더라 야 너도 TV에 나가 너도 그런 데 나가 연애 프로그램 너가 진짜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알아? 그래서 엄마 연애 프로그램에 내가 왜 나가 아 진짜 우리 엄마 너무 웃겨 그아 엄마랑 비슷한 분 또 있다 선우용녀님 아세요 여러분? 선우용녀님 조금 이제 되게 연배가 좀 있으신 배우분이신데 그분이랑 약간 성격 비슷해요. 근데 약간 그분에서 조금 더 약간 파지티브한 바이브가 흘러나오는. 해주 쇼인도 이혼하고 환승 연애 나가. 아 진짜 웃기겠다. 아 뿌큐 둥절. 내가 거기 나가면은 거기 나가면은 뿌큐 보이가 되게 깜짝 놀라겠다. 기혼이지만 괜찮아. 막장 프로그램. 아, 진짜 웃겨. 우리 엄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익님, 이천 감사해요. 핵주 사랑해. 핵주랑 뽑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고마워요, 이익님. 하여튼,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엄마. 엄마가 자꾸 프리지아님을 견제하는 게,
아, 진짜 너무 웃겨. 계속 나한테 겐톡으로, 카톡으로도, 야, 혜주야, 프리지아. 내가 프리지아, 이번에 영상 봤거든? 프리지아도, 프리지아 엄마랑 같이, 어? 그 옷장 털기 했더라? 야, 근데, 너가 더 이뻐! 아, 엄마! 이 정도면은 어? 팬인 척하는 안티 아니냐며. 아, 귀여워. 우리 엄마 귀여워요. 버거킹킹님 5,500원 감사해요. 혜주님 더 쿡튜브 노래 심심할 때 들어요. 쿠쿠루 삥뽕 퉁퉁이 오만이 넘기 감사합니다. 버거킹킹님 5,500원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우리 엄마 진짜 팬티야, 팬티. 팬인 척하는 안티. 진짜 고도의 안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엄마가 그만큼 너무너무 우리를 좋게 봐요. 우리 이제 우리 딸들이랑 아들을 너무 좋게 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진심으로 그 반짝반짝거린 눈으로, 야, 네가 더 예뻐. 너무 웃겨가지고 무슨 소리야? 엄마 진짜 말 조심해.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야. 7,900원님, 2,000원 감사해요. 디자이널리 그냥 프리지아님 팬 아닐까요? 항상 새 영상을 체크하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우리 엄마가 디자이널리가 프리지아 진짜 좋아요. 엄마, 우리 엄마 되게 은근히 약간 그 사람을 볼때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 약간 솔직한 거를 되게 좋아요. 걔 괜찮더라. 야, 난 그냥 예뻐서 여우고 그냥 여우 같은 막 내숭 떨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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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고 막 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오 맞아, 오 성격 좋아요. 나도 보면서 와 진짜. 근데 또 그런 앙큼 불려 같은 구석이 있으니까 너무 귀엽지. 그 솔로지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약간 프리지아 특유의 완전 팍스다, 팍스. 팍스 같은 부분이 나올 때 완전 아 왜 저래 이러면서 보게 돼. 아, 저도 팬 됐어요. 제가 너무 앙큼해. 진짜 앙큼한데, 완전 앙큼한데, 본인이 앙큼한 걸 너무 잘 알아. 그런 바이브가 좋더라고. 맞아! 나 예뻐! 여기 그런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 완전 팍스. 맞아. 오빠! 이렇게 진짜 오빠! 그 부분에서 진짜 기절할 뻔. 우와! 막 호재도 소리 질렀어. 호재가 옆에서 막 이러는 거야. 와, 저거 세다! 와, 세다! 이러는데 내가 순간 정색해서, 뭐가 센데? 저게 뭐 설레?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데, 호재 뽑어도 그 프리지아의 오빠 그걸 보면서, 허, 야, 오, 네! 엄청 센데! 그래서 뿌뿌뿌뿌! 막 이랬어요, 우리 다 같이. 샬롯님, 2,500원 감사해요. 뽑어 두번 죽이는 디자이너 리. 혜진이 근데 브이로그에 요즘 혜수 언니 왜안 나오시나요? 혜수 한국 갔어요. 혜수 한국에서, 한국에 있어요. 지금 노동 중이에요. 네. 뭐가 센데? 뽀뽀 혼나려고. 진짜 눈치 챙겨라. 눈치 챙겨라. 이거 보고 있으면 눈치 챙기세요. 아, 진짜 웃겼어. 하여튼 그거 여러분 지금 그거 보시는 분들은 다들 제가 뭔말 하는지 좀알 거예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은 굳이 보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저는 약간 아, 연애는 좀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 나 약간 연애 고사. 나한 번도 연애 해본 적 없어. 연애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 그게, 그 사람들은, 일단, 뭐, 왜 그, 솔로지옥 말고, 나는 솔로단가? 나는 솔로다? 거기는 이제 진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진짜 생, 날것의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는 빌런도 나오잖아. 약간 누군지 말안 하겠지만 그왜 빌런 있잖아요. 이번에 정말 개빡쳤던 빌런들 하여튼. 근데 그런 빌런 짓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눈치 밥 말아먹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 팍스들이야. 다 팍스들이야 솔로 지역은. 그래서 전부 다 여우들이라 그 여우들끼리 서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어떤 경계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바운더리를 너무 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터치를 하면서 약간 친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 저렇게 연애를 해야지 좀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100번 김구운 선생님 12,000원 감사해요. 햇쭈 따롱에 쪽쪽 만나면 부끄러워서 입도 못 열겠지만 여기서 말할게. 너무너무 짜릉해. 쭈쭈 터지게 따롱해. 쭈쭈 터지게 따릉해 하니까 갑자기 내 쭈쭈가 아프네. 100번 김구운 선생님 감사해요. 프사 은광씨 맞나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의 프사예요. 감사해요. 네. 아, 하여튼. 근데 여러분 나는 솔로다가 더 맞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솔로 지옥은 조금 너무 현실감이 안 느껴져. 약간 다들 너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진짜 한 명 한 명 모자랄 것 없이 진짜 너무 잘나서 약간 현실감이 없어요. 아 저게 약간 셀럽들의 연애구나. 아 저게 인싸들의 연애구나를 보여준다면 이제 나는 솔로다는 조금 더 날 것. 그것 중에서도 여러분 저가 그 사실 옛날에 나는 솔로다 말고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짝이 되게 슬프게 종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논란이 있었어 짝이라는 프로그램에. 근데 이제 그 논란 있기 전에는 짝이 그래도 꽤 그 팬층도 탄탄하고 정말 흡수력도 좋고 되게 재밌었단 말이야. 근데 그 짝에서 짝 돌싱편 있어요. 짝 돌싱편 그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짝 돌싱편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걸 왜 재밌다고 하는지 알 거예요. 뭐냐면 돌싱편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날것을 보여줘. 너무나 날것의 그런 어떤 구애를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웃겨요. 예, 네, 정말 재밌어요. 돌싱편이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짝을 넷플릭스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진짜 인기 많을 거야. 정말 날것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짝을 보는 게 나아. 진또배기 맞아. 그게 진또배기야. 사실 뭐 요즘 막 그 왜 잘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꽁냥꽁냥 되는 뭐 하트 시그널도 그렇고 솔로지옥도 그렇고 너무너무 다들 그리고 다들 너무 약간 자신들의 그런 진면모를 살짝 숨겨. 뭔지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감정선이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감정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이 정도로밖에 안 움직여. 나는 그 솔로지옥이나 하트 시그널 이거는 되게 서로 숨기잖아.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은밀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티를 내고. 근데 짝을 보시죠? 짝은 진짜 막 와 이래서 그게 재밌어. 진짜 그 부분이 너무 사실 공감성 수치 있으면 조금 왜 저래? 아 제발 저러지 마!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그래도 자꾸만 보게 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보게 돼. 재밌어요. 수치스러운데 재밌어. 맞아. 사실 솔로지옥도 재밌긴 하지. 근데 솔로지옥은 약간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고 이쁘고 다들 여우들이다. 그런 건데 맞는데 그치. 약간 나는 솔로다 짝 이런 게 그치 만난 지 이틀 만에 막 급발진하고 막 맞아. 두리안 댓글에 두리안 같은 매력이라고 했는데 맞아. 짝은 약간 두리안 같은 매력이다. 왜냐면 그래도 뭐지? 나는 솔로다가 약간 복숭아 아니다. 나는 솔로다래. 솔로지옥이 복숭아 딸기 프라푸치노 아이스라떼 이런 느낌이면 나는 솔로다랑 짝은 두리안 아니면 또 뭐가 있냐. 돼지국밥. 정말 맛있는, 너무너무 맛있고 구수한,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 조금 더 꼬랑내도 나고, 약간 진짜, 정말, 날것의 느낌. 쌍화탕, 그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나는 솔로다. 이번에, 저도 재밌게 본 것 중에 또 클립 중에 하나가,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되게 정말 진지하게 자신들의 인생의 배우자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막 놀리는 건 아닌데 좀 유난히 그런 반응이 좋았던 회가 있어요. 반응이 좋았었던 회가 있어. 그게 그 어떤 뮤지컬 배우신가 하여튼 오페라 하시는 분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거절을 당하시고 숙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아 이러면서 소리를 아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말을 잊지 못하는 근데 그게 너무 그분이 그러고 이렇게 막 약간 이러고 우세요. 근데 그게 그 장면이 너무 약간 제가 말을 잊지 못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뭔가 그때 스트레스가 풀리셨나봐. 그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셨나봐.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자기가 까였던 분 말고 다른 분한테로 이제 그 뭐지? 포커스로 옮겼어요. 연기가 아니라 찐으로 찐으로 진짜로 약간 아 근데 그분이 성악을 하셔서 발성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 다시 봐야겠어. 근데 너무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웃긴데 무서운 거 알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우퍼 너무 우퍼. 근데 하필 자기가 까였잖아요, 한 명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를 너무 좋아했어. A를 너무 좋아해서 A한테 계속 들이댔는데 그 A가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 저는 당신이 싫습니다 하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아! 그 소리를 이제 성악 발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막 하고 우셨어요. 한번 눈물을 그 뜨거운 눈물을 이제 뽑아내셔. 하고 뜨거운 눈물 한번 이렇게 약간 거북목 상태로 하고 뜨거운 눈물을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하셨어. 다짐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 말고 다른 여자한테로 옮겼어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목표물을. 근데 다른 목표물로 옮겼는데 그 목표물이 그 자기가 까였던 그분의 자매야. 그러니까 자매분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직접 가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놀리면 안 돼. 그건 진짜 그 놀리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감상만 하세요. 거기다 대고 막 댓글로 막 놀릴 필요가 없어. 그거 그분도 읽으실 텐데. 아 다른 사람이 방귀 껴서 소리 지른 거래요? 진짜야? 진짜로? 아, 말도 안 돼. 방귀 껴서 소리 지른 거 말도 안 돼.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즐겁게 봤어요. 그래도 그런 뭔가 사람의 진솔한 감정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재밌었어. 그래서 솔로 지역에서는 그 진솔한 감정을 다들 여지없이 안 보여줘. 왜냐면 내가 이만큼 보여주면은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서로 받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뭔지 알아요? 내가 얘가 좋아. 솔로 지역은 이래. 내가 상대방이 좋은데도 그렇게 많이 구애를 하지도 않고 티를 내지 않더라고. 다들. 그나마 티를 많이 좀 내시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 또한 그렇게 막 적극적인 구애는 아니었어. 내가 보니까 그게 간절함의 차이일 것 같기도 해. 간절함의 차이일기도 해. 왜냐면 짝이나 나는 솔로다는 진짜로 어떻게 거기서 정말 결혼을 할 상대를 찾으러 나오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솔로 지역은 나는 여기 그냥 즐거운 연애를 하기 위해 왔어. 한번 즐겨보고 싶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다들 기회가 너무 많아. 너무 영앤 리치들이라 너 아니어도 뭐 요런 게 있으니까 그닥 그냥 맘에 들면 오케이. 맘에 안 들어? 그럼 바이. 약간 요런 게 있어. 아 돌싱글즈?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 돌싱글즈. 솔로지옥은 팔로우 늘리려고? 아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 솔로지옥을 보면서 저분들이 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뭐 약간 인플루언스를 좀 높이기 위해 뭐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 그냥 아 잘난 거를 제작진 측에서 많이 어필을 해주는구나. 이거 정도만 생각을 했지. 어 저분들이 아 솔직히 부족할 게 뭐가 있어서 거기서 막 더 막 자신의 PR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봤어요. 저는. 나는 솔로 사기가 찐이라고? 아 내가 안 본 게 러브캐처랑 하트시그널. 그래서 하트시그널이랑 러브캐처 이런 걸 안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내가 사실 하트시그널은 짤을 몇 번 봤어요. 한참 하트시그널이 진짜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막 겨울쯤에. 그때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그 출연진 분들이랑 막 다들 막 맨날 SNS 같은 거 보면은 계속 그 짤들 돌아다니고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사실 오그라들었어. 하트 시그널은 너무 오그라들었어. 그런 감성적인 게 내가 안 맞나 봐. 하트 시그널 안 보면 해주가 아니라 해주예요. 핫팩 시그널? 아 그래? 핫씨 한번 봐야겠다. 하트 시그널 한번 봐야겠다. 솔로 지역에서 누가 제일 언니 스타일이냐고? 내가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나는 이런 거는 글쎄요. 프리지아가 제일. 아 프리지아 너무 예뻐요. 솔로 지역에서 사실 뽀뽀랑 저랑 둘 다 와 했던 사람은 있어요. 남자 중에. 뽀뽀도 막 와. 그리고 저도 와 막 이랬는데. 이거는 저랑 뽀뽀랑 같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말을 해도 되나? 근데 그분이 좀 끝부분에 나와서 새로 나오신 분이라 현승씨 차현승씨 새로 나오신 분 그분이라 그분 보고 둘 다 저거는 못 이겨 저분은 이길 수 없어 저 사람은 최상위다 둘이서 같이 뽀뽀랑 저랑 둘 다 그랬어요 막 와 아 못 이기겠는데? 저분 너무 상위 호환인데? 너무 센데? 이랬어요. 그쵸? 여자분은 여자들은 그냥 다 처음에는 소연씨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냥 다 너무 괜찮아요. 사람들이. 현승분 멋지긴 하죠. 멋진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맥이 롤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다들 너무 핫가이 핫걸들이라, 그냥, 뭐 딱히 막 누가 제일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저분 진짜 멋있다 했던 분이 그 댄서 분이신 것 같아요. 진태기 형? 진태기 형은, 멋있어요. 다 멋있지, 솔직히. 막, 누가 제일 멋있고, 누가 막 이런 건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나는 솔로다 보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분위기 다 깨지게 제가 여출해보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나 이제, 새로운 여자 출연자. 그리고 뭐, 멀리서. 막 남자들이 새로운 분이다 새로운 분이다 잠깐만 이런데 멀리서 해주고 함함무님 판촉 감사해요 해준 뜬금없지만 아샤츄 아이스티 샤츄가 드셔봤나요? 저 오늘 마셨는데 정말 들었던 대로 담배 제맛이 나긴 하는데 뭔가 달콤한 복숭아 맛이 나고 근데 호불호 엄청 갈릴 것 같더라고요 아샤츄? 그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감사해요 함함무님 내가 멀리서 그런 약간 원주민 옷 같은 거 있잖아 모아나 같은 옷 입고 이래서 들었다 그때 멀리서 등장하는 새로운 여자 출연자 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러고 내가 막 어리버리 까면서 여기 어디야 상상했어요 아 웃겨 재밌겠다
김자현님 2500 감사해요. 요즘 보시는 드라마는 없으신가요? 저 고요한 바다 다 봤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밖에 거의 못 봐요. 넷플릭스 드라마밖에 안 보는 것 같아. 재밌어. 고요의 바다? 고요한 바다 아니고 고요의 바다인가?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왜 사람 그게 근데 저는 뽀뽀랑 진짜 재밌게 봤는데 반응이 약간 둘로 나뉘더라고요. 막 되게 재밌다 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막 너무 별로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끝부분에 약간 아 너무 약간 좀 클리셰인 것 같은데 약간 아 조금 왜 저기서 갑자기 저런 게 나오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끝부분 가서. 근데 초반에는 정말 정말 몰입감 깊게 봤었어. 근데 끝까지 봤어도 재밌었어요. 옷소매 붉은 끝동도 재밌다고 하고 또 아 구경이 한번 봐야겠다. 제가 또 이영애 선배님 정말 좋아해서 이영애 선배님이 정신여중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친구가 김수현이라고 그 정신여고에서 정교회장 하던 저의 절친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영애 선배님이랑 인터뷰도 했었어요. 정신여중 출신이라서. 선배님. 선배님. 아, 재밌어. 학연 지연. 갑자기 학연 어필. 네. 재밌었습니다. 오디올님, 구경이 꼭 보세요. 아, 구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나, 그렇다면 봐야 되겠다. 넷플릭스 괴물도 재밌어요. 이영애 선배님이에요. 진짜 제가 그냥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교 선배님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박소담 선배님은 저 진짜 선배님이세요. 제가 정신여고에서 노래성교단 했었거든요. 그 노래성교단이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그냥 이제 2학년 중에 따로 특별반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노래성교단이라는 반인데 이제 그 반은 다른 애들보다 학교를 좀 더 일찍 등교하고 늦게 학교를 해요. 이유가 일찍 와서 노래를 연습해야 돼요. 필수로. 그러니까 일반 과목을 하되 노래 연습이랑 공연 연습을 맨날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진짜 한 3주? 2주? 되게 길 일주일이었나? 내 기억이 되게 길었어. 어쨌든 그렇게 순회 공연을 해요. 순회 공연을 하는 그런 반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뭐 하면은 막 우리 막 되게 그 이런 뭐라고 하지 율동이랑 노래하면서 진짜 체계적으로 근데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이었어요. 그때 시절 사진도 있을걸요. 근데 그 정신여고가 2학년이 그 노래선교단이 있는데 3학년 노래선교단 뭐 40기 그리고 우리가 41기 그러면 3학년 선배들이 40기잖아요. 그 40기 선배님들이 직접 오셔서 막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뭐 이제 왜냐면 거기 이게 전통적으로 해오는 그런 반이기 때문에 40기 선배들한테 꼭 배워야 하는 그런 노래랑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40기 선배들이 이렇게 내려와 주셨는데 그때 박소담 선생님이 아마 40기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실제로 그 어렴풋이 기억하기를 박소담 선배님이 너무너무 진짜 개 인싸, 핵 인싸예요. 막 성격 막, 야! 와우! 막 이런, 진짜 인싸신데, 와, 저 언니는 진짜 매력적이게 생겼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게 생겼고, 진짜 인싸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 선배님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고 이러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박수담 배우님이, TV에 나오면은 너무 반가워. 언니한테 동작 배웠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40기가 41기를 가르쳐 줘야 되면은, 1대1로 한 명씩 그 짝을 지어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38명이면은 또 40기 선배님들도 38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 번호를 딱 해가지고, 1대1로 선배님, 후배님 이게 생겨서 둘이 이렇게 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희 선배님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내 선배님이 아니셨어. 그때 박소담 선배님한테 배운 사람이 누굴까? 어쨌든 실물이 어떠냐고요? 진짜 매력적이고 오목조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도 엄청 조그맣고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연예인이 아니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선배님도 사실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고3
진짜 찌들었다는 그 고3인데도 반짝반짝 빛이 나셨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 그리고 박은빈님은 하나도 안 친했어요. 어색했어요. 약간, 약간 다가갈 수 없는 존재. 너무너무, 박은빈 씨는 약간 방희중학교의 전설이죠. 방희중학교 전설. 방희중, 방희초 전설. 중학교도 방희중학교 나오셨나? 방희초는 어쨌든 확실하거든요. 방희중도 확실했던 것 같긴 해. 근데 진짜 조용하고, 정말 조용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너무너무 예쁘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은빈 씨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왜, 중학교 때가 한참 제일 흑역사가 많은 시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중학교 때는 여러분, 솔직히, 난 중학교 때 너무너무 난 괜찮은 사람이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흑역사가 많아. 정말 내가 그딴 짓을 왜 했지? 진짜 개쪽팔린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빈 씨는 그냥 완벽 그 자체. 완벽이었어. 너무너무 그러니까 애들도 그래서 그 학생 애들도 함부로 박은빈한테 못되게 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아우라가 달라 그냥. 아, 이 사람은 다른 세계 사람이다. 그냥 약간 왜 그러니까 중학교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오 내가 손 대면 왠지 막 되게 막 물들 것 같아.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정신여고에서 소녀시대 수영도 봤었어요. 수영 씨도. 왜냐면 수영 씨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수영 선배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영 선배님이 고3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영 선배님도 아마 그 노래성교단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노래성교단 했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수영 선배님이 제가 고1 때 고3이었으니까 입학을 하자마자 봤어요. 야, 소녀시대 수영이래. 이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수영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복도 지나갈 때 진짜 아우라가 달라. 웬 기린 같은 정말 목이 엄청 길고 팔다리가 너무너무 길고 다리가 막 진짜 막 막 다리 두께가 내 여기 팔 여기보다 다리가 얇아요. 종아리가 내 한 손목 느낌? 종아리가 내 손목 느낌? 그래서 와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맞아요. 아, 그래요? 수영님 노선단 하셨었어요? 아, 그럼 수영 선배님도 제 선배님이시네요. 예, 저도 수영님도 노래성교단 했었대요. 신기하다. 우소님 5천 감사해요. 해쭈 선배님 저 노선 45회예요. 미키마우스 같이 부르는 게 소원이에요. 와, 너무 신기하다. MUSC 호! 지금 이게 그 노래성교단의 전통 40년 동안 부른 노래일 거야 아마. MUSC 노선단반 선배님. 네, 미키마우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성교단이 얼마나 전통이 깊으냐면 우리 아빠가 고등학교 때 노래성교단 선배님 누나들이 아빠 고등학교에서 MUSC 이거 해가지고 아빠가 고등학교 때 와 노래성교단 와 누나들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엄청 좋아했대.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아빠 고등학교 때 노래성교단이 아빠 학교로 공연을 왔어. 그리고 그 노래성교단은 무조건 원피스 무슨 노란색 뭐 이렇게 이런 원피스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게 트레이드 마크야. 그래서 제가 노래성교단을 왜 들어갔냐면요. 아빠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아빠가 제가 중학교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교 그냥 뺑뺑이 돌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영파여고로 갔는데 나 혼자만 정신여고에 떨어진 거예요. 난 집도 먼데. 그래가지고 아씨 아빠 나 혼자 정신여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 처음에 와 울었어요. 아 나 왜 나는 햄치부랑 진짜 여름이랑 다 영파여고 갔는데 저 중학교 때 제일 친하던 애들이 다 영파여고 갔는데 나만 정신여고 떨어지니까 나 너무 슬픈 거야 진짜 막 까! 이제 나 왕따야 어떡해 이러면서 엄청 슬퍼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아빠가 야 너무 잘됐다 오늘 정신이 없고 떨어졌니 우후 라고 약간 눈치 없게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아 왜요 이러니까 막 아니 야 정신이 없고 노래 선교단이 있거든 너도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아마 그거 모집할 거야 거기 꼭 들어가 아빠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 무슨 노래 선교단이에요 내가 그런 게 왜 올래. 나는 되게 락손이었거든 진짜 락큰롤 좋아하는 막 폴아웃보이 좋아하고 막 그런 맨날 막 예! 하면서 막 풀파이터 막 그런 사람들 좋아하던 락큰롤 소녀였는데 나보고 무슨 막 MRC, KY, MOUSE 이런 거를 하라고 하니까 아 뭐야 이래 그랬는데 2학년 됐는데 진짜로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자 뭐지 2학년 되기 전에였나? 하여튼 뭐지 우리 노래선교단에 혹시 들어오고 싶으신 분 1학년 말이다 그게 1학년 말기에 2학기 말쯤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노래선교단에 모집을 할 거야. 근데 로봇 선교단 아니에요. 근데 로봇 선교단 아니에요. MRC, KY, MOUSE 근데 1학년 말에 그 언니들이 이제 반까지 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 혹시 노래 좋아하고 막 뭐지 막 노래 좋아하고 또 가산점을 줬었어요. 아마 무슨 고등학교 학점에 가산점이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거에 가산점이 붙어야 하는 이유가 그만큼 다른 반 애들보다 훨씬 빡세게 1년을 보내야 돼. 왜냐면 우리는 공연도 해야 되고 진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야 됐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등교하고 1시간 정도 늦게 하교하고 이랬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빡센 반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그래서 근데 노래선교단이 신기한 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 왜냐면 가산점을 위해서 진짜 전교 1, 2등도 있었고 저희 반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도 있지만 그러게 막 물론 우리가 시간 더 써야 할애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근데 나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예 그럼 가면은 노래하나? 좋다 이러고 아빠가 또 나보고 야 너 꼭 노래선교단 꼭 들어가라 했으니까 나는 그럼 나 노래선교단에 나 들어가야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그거는 오디션을 봐서 불합격하면 못 들어가. 노래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 노래선교단끼리 같은 반이에요. 그리고 방학에도 해야 돼. 방학에도 학교 나와서 뭐 해야 돼. 맞아. 그니까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신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친구랑 저랑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친구가 떨어져서 엄청 아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만 들어갔어요. 2학년 때 들어갔는데 이제 뭐 진짜 거기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 사귄 친구들 참 좋은 친구 너무 많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근데 고3 때 호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등학교 2학년 그 노래선교단 했을 때 기억이 엄청 좋은 기억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었어. 노래선교단 딱 1년 만이에요. 1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여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 나는 찬양을 좋아한다. 왜냐면 노래선교단이 그냥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찬양으로 진짜 선교를 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거예요. 동아리는 아니고 전통이 좀 깊으니까 동아리가 아니라 그냥 한 반이에요. 반. 그 반 자체가. 그리고 또 정신여자 고등학교가 그 크리스천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는 반인데 하여튼 그때 그 시절 추억이 너무 좋고 또 정신여고가 학교가 예뻐. 엄청 예뻐. 학교가 진짜 예쁘고 그 계절마다 꽃이 펴요. 막 뭐 가을에는 뭐 목련 같은 게 피고 가을인가 하여튼 뭐 그리고 봄에는 약간 벚꽃 비스무리한 것도 이렇게 푹 피고 막 그래. 학교가 교정이 너무 예쁘니까 애들끼리 이제 쉬는 시간에 그냥 교정 걸어다니면서 빵 먹으면서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 아 미키마우스가 찬양이 웬 말이냐고. 그러니까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즐거운 노래 있잖아요. 미키마우스 찬양하는 거냐고? 아니 미키마우스를 찬양하는 미친 디즈니 집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뭐냐면 이제 찬양 선교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찬양 선교를 모든 학교에다 다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찬양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나 그런 좀 즐겁고 귀여운 노래 있죠. 그런 것도 하는 거지. 미키교 이런 거 아니고 찬양도 부르고 일반 가곡 맞아 가곡도 부르고 동요도 불러요.
동요 약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도 불러. 막 되게 되게 귀여운 동요도 부르거든. 막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막 불러야 돼. 근데 진짜 개칼군무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그런 애들 뭐 노래하는 거 같은 거에 무슨 학 시간을 그렇게 1년 내내 씁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애들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 막 대열이 막 이렇게 띡띡띡 막 대열 바꾸면서 대열이 거의 소녀시대 한참 이걸 소녀시대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칼군무랑 대열이 대열이래. 그 멋진 대열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진짜 몇십 곡을 그거를 배워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악보가 진짜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다 외워야 돼. 진짜 재미있어. Oh, Mickey is so fine 이거 아니고 막 MICKYMOUSE 호! 호! 이러고 놀라야 되는데 나 그때 사진 있는데 친구가 보내준 거 있는데 아 내 친구 지금도 그때 이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봐야겠다. 잠깐만요. 그 시절에 이제 그 친구가 나에게 찍어준 사진. 어디 갔나? 아, 다 익스파이어 됐다. 아, 이럴 수가. 다 익스파이어 됐어. 없어. 이게 이 밑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없어졌어요. 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보컬 레벨이 다 핵줄 레벨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컬 레벨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프라노도 있고 그냥 그 보통 멜로디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알토도 있는데 물론 오디션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긴 한데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뽑으시는 분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뽑으신 분들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튀거나 약간 가요스러운 목소리면 안 되고 약간 좀 힘없는 차라리 힘이 없는 목소리를 좋아하셔. 왜냐면 그래야지 다 같이 부를 때는 목소리가 너무 튀면은 이게 그런 그거 뭐라고 하죠? 콰이어라고 하죠. 다 같이 부르는 거를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막 음역이 막 가슴을 뜨겁다 이런 강렬한 목소리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임재범 스타일 있죠.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추노 막 가슴을 뜨겁다 이렇게 이런 소울 있는 목소리는 안 돼. 퉁퉁이 광탈. Yes, yes. 퉁퉁이 광탈이고. 그리고 저는 소프라노로 뽑혔어요. 여고에 그런 목소리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여고에. 예. 네. 뭐가 문제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고생이 어떻게 추노가 돼요? 천둥 호랑이 창법 안 돼. 그런 거 안 되고. 근데 막 이제 뭐 정신여고 1학년 들어가신 분들 중에 혹시 2학년에 본인도 노래성교대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목소리를 한번 옷구슬 굴러가는 그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못해도 약간 이렇게 부르면은 합격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보니까 약간 기준이 있으세요. 왜냐면 너무 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애들만 뽑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모르겠어. 뭘 보고 그게 다 뽑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분명히 나랑 같이 오디션 봤던 내 친구 떨어진 친구는 노래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 그러니까 약간 뭐가 기준인지 좀 모를 것 같아. 기영이가 바나나 먹은 소리? 맞아. 약간 코스 하고 하늘 땅 별 땅 하늘 땅 땅땅만큼 맛있어 이런 목소리로 노래하면 됩니다. 예. 혜주님 에이스셨겠죠? 그럼요. 저 에이스였어요. 좀 재수없겠지만 에이스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 하는 거 막 제가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이에스트 진짜 제일 높은 파트나 솔로 같은 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알지 왜 그 반에 한 명씩 있는 야 쟤 노래 진짜 개잘한다 하는 애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아 웃기다. 피오 광탈 안돼 그런
그런 동굴 목소리 안 돼. 웃겨. 와씨 놀래라. 애 있으셨겠죠? 로 들으셨어요. 아, 춤도 평가하나요? 춤은 그냥 배우면 다 되니까. 노래도 배우면 당연히 되는 건 맞는데 춤은 막 엄청 어려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MRCKYMOUSE 그러니까 박소담 선배님이 노선 저의 한기 일기 선배였다니까. 가르쳐 주셨다니까 우리한테. 여러분들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소담 선배님이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딱 봤을 때 진짜 다람쥐 같다 다람쥐 같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었어요. 잠깐 이렇게 되게 존댓말로 가르쳐 주셨었어요. 이제 선배님들이 여러분들 지금 뭐지 우리 40일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많이 막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도가 필요하고요. 말면서 말을 앞에서 이렇게 진짜 대표로 뭔가 말씀해 주셨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소담 선배님이 너무 귀여운 거야. 나는 귀엽다. 그 당시에도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배우로 이렇게 진짜 TV에서 보니까 이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셔가지고 맞아. 카리스마 있는 다람쥐 같았어요. 들을수록 신기한 곳이네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로봇춤을 추고 미키마우스를 부르며 선교하는 합창단. 맞아. 합창단 있기 좀 들을수록 내가 설명하면 할수록 좀 이상하긴 하다. 웃기다. 해주는 카리스마 있는 바다코끼리. 맞아, 나 진짜 바다코끼리였어. 저 그거 알아요? 저 그때부터 수염 그리고 다녔었거든요. 그 민식 씨 캐릭터가 제가 그 당시에 18살 때 하던 캐릭터 중에 민식 씨 캐릭터가 있습니다. 왜 이제 노래성교단에 가면 이제 정신여고를 들어가면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무슨 촌극이라는 연극을 해야 돼요. 각 조마다. 각 반마다인가? 하여튼 조마다였나? 하여튼 조. 6명, 7명이 이렇게 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촌극을 해야 돼. 막 무슨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연기를 해야 돼.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래서 18살 때 제가 그 왜 초반에 애들이랑 진짜 하나도 안 친할 때 그 총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직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해야 돼. 다. 그래서 저 그때 그 반 회장이랑 막 또 이제 여러 애들이랑 같이 제가 친하지도 않은데 같이 총극을 했었어야 됐어요. 완전 학기 초잖아. 근데 이제 나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마리아를 구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하여튼 그런 거였어. 어떤 이제 뭐 제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받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장면 비슷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었어야 됐는데 제 애들이 막 다들 야 그럼 예수님 누가 할래 이러는데 막 내가 목사님 뭐지 그냥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 예수님 누가 할래 했는데 내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그거를 했었어야 됐어. 왜냐면 야, 너가 제일 예수님 역할에 잘 어울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나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막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 꽃보다 남자였는데 아닌가 꽃남 아니었나? 아니다 꽃남 말고 그 꽃남은 하여튼 나 중학교 때 유행했고 18살 때는 하여튼 꽃남은 유행은 아니었어.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뭐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게 꽃남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꽃보다 남자를 패러디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준표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랑 약간 합쳐서 구예수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구예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금잔디 같은 애가 한 명이 막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 막 애들한테 막 괴롭힘 당하고.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Almost Paradise 이제 막 이제 예수님 딱 등장해. 야 그 손 놔! 이러면서 막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뭐지 보이냐 내 마음 막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 진짜로. 막 이렇게 그 고통받는 애 손을 이렇게 가슴에 갖다 대면서. 근데 내가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등장했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제 막 다들 서로 모르잖아. 학기 초고 어색한데 어쨌든 그 연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화장용 펜슬 있잖아요. 어떻게든 좀 웃기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에도 내가 원래 중학교 때 인싸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기를 못 폈었어. 특히 고2 때도 학기 초니까 애들이 다 막 서로 막 되게 눈치 보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 근데 내가 뭔가 그런 아이스 브레이크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좀 웃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장하는 그 아이펜슬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총극하기 전에 막 여기에다가 진짜 수염을 막 와 엄청 많이 그렸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턱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쫙 수염을 그렸어. 그리고 얼굴 쭉 끝까지 가리고 있었어. 애들 앞에서도 같이 총극하는 애들 앞에서도 다 가리고 있었어. 가리다가 이제 막 뭐지 막 이제 막 그 캐릭터가 막 괴롭힘을 당해 이러다가 금잔디가 막 괴롭힘을 당해 그러면은 나 제발 그만둬 이렇게 이제 갑자기 내가 얘 이제 구예수잖아. 그 손 놔! 이러면서 이제 막 야! 이러면서 나왔어. 그러면서 어머 사랑아 이 노래가 막 나와. 내가 막 야! 이러면서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구예수다 구예수!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래야 하는 장면이야. 근데 내 얼굴에 진짜 그 수염이 너무 잘 어울렸나 봐. 그래서 애들이 진짜 개빵 터진 거예요. 막 와! 이러면서 막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제 별명이 구예수. 또 뭐 있었냐? 구예수. 하여튼 고해. 막 별거 많았어. 임재범 막 이런 별명도 있었고. 그래서 야 그만둬!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 고통받는 그 사람을 구해주는 예수님 역할을 구준표에 대입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신성모독. 아,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라 총극이죠. 신성모독이랑 달라. 신성모독 아니지.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신성모독을 해요? 그거는 그런 패스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아주 인기 많게 아주 즐겁게 잘 끝났다.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구예수라고 부른 친구가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유지애라고 아주 앙큼 안에 있는데 저한테 맨날 구예수! 구예수! 아직도 구예수! 지금 그때랑 10년, 12년 지났는데 구예수! 아직도 저 구예수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제 인스타그램 민식씨 사진 보시면은 댓글 중에 구예수라고 댓글 단 사람 한 명 있을걸요? 그 친구가 그 앙큼한 친구예요. 제 친구 중에. 재밌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그런 나의 수염에 대한 어떤 집착? 구예주 7900원님 2000원 감사해요. 와 구예주다! 기독교 학교만의 다른 점? 또 다른 점은 예배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강당에 모이는 시간에 정말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진짜 찐 기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천 걸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엄청 즐겁게 막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하면서 다 같이 엄청 찬양하고 근데 그게 어떤 막 내가 엄청 막 믿음이 신실하지 않아도 다들 되게 즐겁게 하는 어떤 수업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있고 또 기도 시간이 있고 약간 그런 카톨릭 학교처럼 전체적으로 애들도 진짜 착했어요. 양아치가 없었어 학교에. 왜 양아치라고 하잖아요.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있긴 있었어. 근데 그다지 막 물을 흐린다거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 일단 너무 학교가 꽃밭이었기 때문에 다들 너무 막 와 너무 막 그 아즈만가 대왕 아세요 여러분? 그거에 약간 현실판 같은 분위기였어. 애들이 다 그냥 항상 놀고 즐겁게 맞아. 그리고 수업 끝나는 종이에 수업 끝날 때 이제 너의 삶의 도시작대리 이런 찬양으로 수업 종이 쳤었어요. 그리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다 같이 이제 마음이 힘든 자녀들 마음이 힘든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막 힘들 때나 시험 기간 때 막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냥 막 그런 반이 그런 기도실이 있었고 학교에 교정 목사님이 계셨고 하여튼 되게 난 너무 재밌었어.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맞아. 그 노래였어. 근데 되게 난 재밌었어. 난 너무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간 중에 하나야.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그 당시에 약간 그 고등학교마다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파여고는 약간 좀 까리했어 애들이. 그런 느낌이면은 정신여고는 약간 어떤 느낌일까?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화초 같은 아이들? 집에서 정말 정말 잘 자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옆에 정말 막 사랑받고 화초처럼 자란 정말 아름다운 곤듀님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나 처음에 사실 되게 충격받았었어. 어머 여기 애들은 욕도 안 하네? 어머 얘네들은 다 앞머리가 없네? 제일 신기한 건 앞머리가 없었어였어. 앞머리가 없는 게 나 제일 신기했어. 그게 뭐냐면 저는 중학교 때는 무조건 다 샤기컷 했거든요. 저 방위 중학교 때는 막 애들 다 샤기컷 하고 막 뭔지 알죠? 앞머리 이렇게 뱅 하고. 그런데 정신여고 올라갔을 때 진짜 놀란 게 애들이 다 그 여신머리 알아요? 이렇게 하는 그냥 이렇게 긴 머리 아니면은 뭐 오디오 긴 머리 아니면 그냥 머리 쫙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다니거나 애들이 앞머리가 없는 거야. 그게 난 너무 신기했어. 샤기컷 한 애들이 없어. 다 그냥 생머리야. 완전히 무슨 그 진짜 여고 딱 여중 여고의 표본 같은 느낌? 딱 봤을 때 어머 뭐지? 약간 느낌이 달랐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나는. 뭔가 애들 그리고 생님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우등생 아닌데? 그 왜 되게 바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런 느낌. 온실 속의 화초들. 아름답고 정말 근데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방위중학교가 너무 험난했었어요. 방위중학교가 약간 방위중학교 나온 애들도 알 거야 다들. 똥통학교라는 걸.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도 애들이 똥통학교니까 또 우리가 그 당시엔 똥통학교였어. 나 다닐 때는 진짜 애들 다 뭘 애들 다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학교에서 정말 거칠게 살다가 애들 막 애들이랑 막 뿌앙 이러면서 막 뿌앙 이러면서 살다가 고등학교 딱 왔는데 애들이 다 생머리에다가 모범생이야. 그리고 야 너 이번 야 우리 이번에 수업 끝나고 매드포 갈래 이러면서 애들이 막 머리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너무 좋아요. 너 이번에 그거 봤어? 너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막 되게 욕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 아 세상이 나가고 싶은가 보다. 나가고 싶었다. 완전 샤랄라. 근데 그 샤랄라도 첫 인상일 뿐이지 애들이랑 이제 좀 친해지니까 슬슬 본성을 드러내긴 해요. 친해지면 다 같이 막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첫 번째 내가 방위 중에서 그 정신여고라는 곳을 갔을 때의 느낌은 청순하다. 다들 청순하고 모범생이고 참 부잣집 딸님들이 많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본성을 드러내지, 그치. 그 본성이 너무 웃겼어. 이제 애들이 초반에는,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끝나고 뭐 할까? 까르륵.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 학기 말쯤에는, 야! 이렇게 되긴 했지. 물론. 근데 초반에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 정신여고 노선다 50기. 야, 선배님, 머리 받겠습니다! 난 41기였습니다. 하하하! 피스! 어쨌든. 급식 진짜 맛있고, 선생님들이 다 진짜 좋았어. 선생님들이 너무 나는 정신여고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참 스승님이다 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내 기억에. 물론 우리도 그 당시에 무서운 선생님들 있잖아. 막 주임 학주 같은 분들. 그러면 막 야 학주 떴다 이러면서 애들이 막 되게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또 교복도 되게 이상했어. 교복을 너무 이상하게 바꿨어.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정신여고 다닐 때 사진 제가 구하면은 제가 인스타나 어디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고 종특 애들 맨날 배고파. 배 겁나 고파.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아이돌 노래 틀어놓고 춤 겁나 춰. 진짜 여고 다닐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사실 뭐 누구를 팬질하고 덕질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애들 때문에 같이 좋아했어요. 같이. 그리고 매점을 무조건 가. 아니 점심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 또 매점 가고 학식 또 먹어. 그러니까 배고프고 또 이런 애 한 꼭 있어. 여고 종특 반에 무조건 앞에 이제 앉는 친구들 중에는 뒤에서 시끄러우면 조용히 해 이런 애 있고 그리고 꼭 이제 그때는 짝지어서 앉았어야 됐잖아.
그러면은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뭐 해? 물어보면서 자기가 듣고 있는 막 아이돌 노래 들려줘. 야 이번에 이거 개 좋지 않냐? 이러면서 야 이거 들어봐. 야 개쩔지? 이러면서 그 당시에도 막 이렇게 막 귀에다가 막 이어폰 꽂아주면서 야 봐봐 야, 미쳤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막 나도 막 같이 막 오 좋은데 좋아해주고 아 또 뭐였지? 그 가디건 가디건을 겁나 두르고 다녀. 그리고 담요를 그렇게 밑에다가 두르고 다녀 겨울에. 어. 아 저 만우절 에피소드도 재밌는 거 있어요. 만우절 에피소드 때도 제가 그 총대를 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뭔가 반에서 꼭 뭘 하면 나를 시키더라고 애들이. 야 고현주 네가 해 해가지고 했었어 그 당시에도. 뭐였냐면은 나 만우절 때 이제 우리 반에 왜 여자 고등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그냥 인기가 많아요. 그냥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그냥 얼굴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남자 선생님들은 인기가 많아. 근데 아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인기가 없지. 근데 이제 약간 좀 30대 아니면 20대 후반 남자 선생님들 인기가 겁나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유니님이 초면 감사해 해치슨 사랑해 고마워. 어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만우절 때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수학 선생님인가 그랬어. 근데 그 수학 그랬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이제 딱 반에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갑자기 바나나 있지 바나나를 들고 다 꼼짝마 이러면서 그 반에서 제일 약한 애가 있었어. 몸이 약하고 우리가 맨날 놀리는 애가 있어. 엄청 귀여워. 진짜 마르고 이 별명도 연지벌레였어. 맨날 이러는데 독한 말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약한데 성격은 완전 말티즈 같은 친구가 있었어. 이제 걔를 타겟으로 잡아서 그래 그럼 혜주가 걔를 이렇게 바나나로 위협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당신은 뭐지 뭐 연지벌레는 죽는다 막 이랬어요. 장난으로. 총이 없으니까 그 친구 별명이 연지벌레였어. 어쨌든 근데 이제 막 그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잡혀있고 내가 노래를 하지 않으면 연지벌레 죽는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맞아. 그러면 애들이 막 책상 치면서 노래해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남자 선생님이 아 나는 이런 거 진짜 절대 안해 이러는데 이제 내가 계속 연지벌레 죽는 싶다 이러면서 막 계속 내가 협박했지. 연지벌레가 죽는 걸 보고 싶나? 나 진짜 장전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더 이제 뭐 막 해. 아 그냥 그 친구 별명이 연지벌레였어요. 딩딩푼이 5,900 감사해요. 언니 분위기 흐려서 죄송한데 저 방금 운동하고 오는 길에 옆집 아줌마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살쪘냐고 듣게 당했어요. 아줌마 아무 말 못하고 웃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기 너무너무 억울하고 보네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딱 품고 있다가 나중에 아줌마가 뭐라고 하시면은 거기다 대고 정색 빨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That's rude! 아줌마! That's rude! 이래요. That's rude! 진짜 무례하시네요. 이렇게. 아 저 41기야 41기. 근데 그 사람 별명이 왜 연지벌레였냐면 걔가 맨날 딸기 우유인가 뭐를 먹었는데 그 딸기 우유에 뭐 그 색소에 쓰이는 벌레가 연지벌레였는데 그 연지벌레가 걔랑 닮았다 해가지고 별명이 어쩌다 보니까 연지벌레가 됐어. 공부 잘했어 그 연지벌레. 그리고 항상 목도리 두르고 다니고 진짜 귀여웠어. 하여튼 말랐으니까 나는 힘이 세잖아. 얘는 죽는다 빨리 노래해. 애들이 막 노래해 해.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래를 했었지. 사포포님 2,000원 감사해요. 이제 혜주랑 동창인 척 할 수 있겠다. 뭐만 하면은 내가 했었어. 연지벌레 키가 작았나요? 아니 키는 안 작았고 그냥 마르고 참하게 생긴 친구였어요. 기억이 나는 게 예뻤어. 되게 예뻤어. 자 그리고 또 하여튼 저도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막 풀 게 너무 많아. 근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어서 다 못 풀겠어. 나 진짜 너무 재밌었다. 이제 고혜주님 나무위키에 정신여고 추가됩니다. 선생님 끝까지 노래 안 부르면 혜주랑 연지벌레 뻘쭘. 나 뻘쭘할 뻔했어 진짜로. 아, 그럴 땐 좀 지는 척 불러줘야지 안 그래요? 그쵸? 어쨌든 네 재밌는 시절이었습니다. 바쁘다 바빠님 5,000원 감사해요. 아 해주스테이 난 송파에서 인턴했어. 이거라도 비비고 싶다. 맞아 저 송파 출신. 송파 최고. 송파구는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
살기 너무 좋아. 일단 롯데월드가 옆에 있고 석촌호수가 걸어서 그냥 걸어서 석촌호수 가가지고 맨날 뺑뺑 돌 수 있고 그 주변에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 송파구 최고. 저는 진짜 너무 좋아요. 내 마음속에 고향. 첫 번째 고향 송파구. 아 이거는 티셔츠 제가 샘플로 만든 거라 그 정품이랑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연해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샘플로 만들어보고 호주로 여러 번 많이 받아보면서 컨펌한 건데 이거는 샘플이라서 완성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곱창 짜장 떡볶이 맛있어요? 다행이다. 진짜 맛있죠? 그거 맛있어요. 아, 또 먹고 싶네. 어쨌든 다음에 또 라이브를 하면은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 사실 초반엔 되게 고통받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친한 애가 한 명도 없으니까. 어쨌든 자 여러분 저 지금 라이브 몇 시간 동안 했냐? 10시 40분이에요. 시간 하나도 안 보이네. 10시 40분. 완전 미쳤다. 우리 그러면은 저가 거의 8시 55분부터 한것 같은데 라이브를 진짜 이렇게 오래 했다고? 내가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믿겨지지가 않네. 자 오늘 라이브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목이 쉬기 시작했어. 나 진짜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애 공부하는데 옆에서 몰래 듣다가 자꾸 숨소리 격해져서 몰래 듣기 실패. 아 진짜요? 아 그 정도인가? 무미찌님 2,000회 감사해요. 광덕킴봉 46363627번째 카야 녹색지킴이 늦어서 미안해요. 저 퇴근하고 왔어요. 환영합니다 무미찌님.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라이브가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무미찌님. 하지만 퇴근 축하드려요. 퇴근하고 라이브 한번 다시 돌려보기.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시작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하고자 하는 걸 우리 같이 열심히 이뤄가면서 만약 열심히 할 힘이 없다 그럼 편하게 쉬면서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그러면 혜주는 내일 고메요리로 돌아올게요. 안녕 사랑해요 바이.